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아, 그거는 칼집을 안 넣어도 되나요? 아, 요건 이제부터 칼집 넣을 거예요. 아. 이렇게. 아, 소고기 고추장찌개는 또 처음이라. 아, 그래요? 전 돼지고기로 많이 이제 식당 가면 많이가 전복을 했었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안쪽에 있는 지방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떼어내세요. 너무 두꺼우니까. 그냥 우리가 돼지고기에 된장찌개에는 소고기 넣고 네. 저렇게 할 땐 돼지고기 넣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고추장찌개에 이렇게 등심을 넣습니다. 국물이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감칠맛이 굉장히 커요. 맛이 없을 수 없어요. 네, 깊이도 있고. 네. 아.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 고기를 이렇게 썬 다음에 제가 왜 일일이 썬 고기로 안 하고 이렇게 직접 써냐 하면은요, 이렇게 써는 손맛이 좀 달라요. 아. 칼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자근자근 두드려서 살짝 연육을 조금 식혀주세요. 그래야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으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밑간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밑간을 하느냐? 제가 분명히 고추장찌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고추장을 넣고 밑간을 합니다. 고추장 밑간을 네. 또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그렇죠. 고추장 밑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고추장 있어요. 고추장으로 먼저 밑간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국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넣습니다. 다진 마늘. 그리고 약간의 단맛 있으면 좋으니까 매실청도 조금 넣어주세요. 요거를 조물조물 무쳐요. 이렇게 넣고. 아, 그럼 찌개가 딱 끓었을 때 네. 고기랑 찌개가 겉도는 느낌이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이제 묻혀주세요. 자, 그랬으면 요 묻힌 거 이제 옆에다 놓고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이제 손질을 하면 되는데 채소들 손질하기 전에 불을 조금 이렇게 켜놓으세요. 약한 불로 이렇게 네. 조금 조절을 해놓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배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고추장찌개에 들어가는 배추가 얼마나 달큰하고 맛있는지는 잡서 보면 아세요. 그럼 이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배추를 이제 써는 법도 아는데 써는 법은 이렇게 뉘어갖고 면을 조금 배추 안에서 있는 시원한 맛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뉘어서 좀 썰어주세요. 이렇게. 전골에 넣을 때 저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중국 음식은 거의 다 이렇게 하죠. 네, 배추 네.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에는 무가 좀 있는데 그러면 무도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뭘 준비하느냐. 저는 고추장찌개에는 요 채소는 꼭 들어가야 돼요. 바로 애호박. 애호박 맞아요. 애호박에 이 달큰한 맛이 있기 때문에 요건 꼭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파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양파도. 근데 요게 하나 특징이에요. 요거 뭐냐. 바로 불린 미역이에요. 미역이요? 미역을 충분하게 물에다 불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러면 이 미역이 어떤 맛을 내느냐. 고추장찌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소고기 넣고 고추장찌개 하면 굉장히 텁텁할 것 같아요 하잖아요. 이 미역 때문에 텁텁한 맛이 1도 안 나요. 아, 그래요?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이 미역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볶아볼까요? 일단 불을 세게 달궈놨잖아요. 불을 세게 달궈놨으면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고기를 먼저 넣은 다음에 먼저 볶아주세요. 네.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참기름. 참기름. 네, 참기름을 넣고 여기에다가 양파하고 그다음에 미역하고 미역을 받쳐서 배추까지. 배추까지 넣고 요걸 볶으세요. 야. 향이 나죠? 네. 요것만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겠어요. 요것만 볶아 먹어도 맛있는데 저희는 오늘 주제가 찌개니까 고추장 찌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요리는 한 가지 알려드렸는데
아, 나오는 메뉴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만 안 볶고 볶으면 바로 고기, 고추장, 배추볶음이 되는 거죠. 네. 요거 그냥 반찬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걸 또 달달달 볶아주세요. 볶기 전에 저 냄비도 데워놓는 거, 그죠? 그렇죠. 요렇게 데워펴놔야 고기가 빨리 익혀져요. 그리고 고기에 핏물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잡내가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잡내 제거 되도록이면 좋구나. 많이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멀티가 돼야 돼요. 여기도 쳐다봤다, 저기도 쳐다봤다. 워낙에 멀티시잖아요. 네, 뭐.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고기가 좀 익혀지고 있죠? 네. 보세요. 그쵸? 고기가 지금 익혀지는 거 보이세요? 네네. 보이시죠?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쌀뜨물입니다. 아. 쌀뜨물 그동안에 좀 안 나왔었잖아요. 네. 오늘 좀 나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쌀뜨물. 오랜만이에요. 고추장찌개에는 맹물보다 다시마 우린물보다 쌀뜨물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쌀 전분이 녹아져 있는 맛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추장찌개 맛의 깊이를 있게 해요. 이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2차전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쳐 부어주세요. 만약 집에 저는 선생님 쌀뜨물 없는데 하면 쌀가루 조금 넣고 네. 해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쌀뜨물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습식 쌀가루가 있고 건식 쌀가루가 있어요. 건식 쌀가루는 마른 가루이기 때문에 마트에서 팔아요. 실온에 놓고. 근데 습식 쌀가루는 방앗간에서 금방 빻아놓은 쌀가루거든요. 요거는 만약에 구입하시면 냉동실에 넣어놓고 쓰셔야 되고요. 건식 쌀가루는 그냥 실온에 놓고 실온가루.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풀리기 위해서 습식 쌀가루 쓰고 훨씬 더 감칠맛을 내기 때문에 습식을 씁니다.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두 가지 다 쓰셔도 괜찮아요. 네. 자, 요렇게 지금 우리가 미역하고 양파하고 배추하고 고기를 지금 붓고 끓여놨어요. 그렇죠? 한번 볶은 다음에 쌀뜨물을 넣고 끓였어요.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마지막에 요거 넣으세요. 애호박 마지막에 넣었네요. 네. 지금부터 이제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자, 끓이는데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하고 끓여야 되겠죠. 국간장을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훨씬 더 빨갛게 되겠죠. 네. 그러면 분명히 고추장찌개인데 왜 아까 고추장 한 큰술 또는 한 큰술 반밖에 안 넣고 지금 왜 또 고추장 안 넣습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추장 찌개라 할지라도 고추장을 계속 넣잖아요. 맛이 텁텁해요. 그래서 시원하게 드시려면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진 마늘 넣었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도 넣었어요.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아까 고기를 넣었으니까 맛술을 조금 넣어서 이걸 이제 한 스푼 네. 끓일 거예요. 그래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자, 보글보글 끓이면 지금부터 뚜껑을 덮을까요? 안 덮을까요? 덮어야 되지 않아요? 이젠 덮어야 돼요. 왜?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까 볶으면서 했잖아요. 고기 냄새는 이제 날아갔어요. 맞아. 그러니까 덮고 5분 정도 센 불, 네. 35분 정도는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와우. 너무 야. 시원하겠죠? 에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준비한 거 넣으시면 돼요. 바로 뭐? 두부를 넣으세요. 두부. 두부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주시고요. 고추장찌개는 오래 끓이면 맛있어요. 그쵸. 요거는 달큰하게 끓여야 맛있어요. 에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홍고추도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간은 뭘로 맞추느냐? 바로 소금으로 맞추는데요. 소금으로 맞출 때는 왜 소금으로 맞추냐 하면 우리가 고추장, 고춧가루를 다 넣고 아까 국간장도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소금으로 맞춰서 간 맞춤을 딱 하는 게 좋은데 제가 간 맞춤의 또 여왕이잖아요. 네. 딱 세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세 꼬집. 하나, 둘. 셋. 세 꼬집이면은 2분의 1 작은 술 정도 돼요. 요렇게 하셔야 고추장찌개가 정말 달큰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국물 자체가 아주 맛스러워요. 네.
자, 한번 드려볼까요? 네. 아, 기대됩니다. 우리 또 감맞춤의 여왕님께서 끓여주시는 소고기 채소 무침 너무 맛있었거든요. 네. 지금 소고기 고추장찌개가 기대가 되는데 사실 고추장찌개는 돼지고기 넣어서 했었는데 소고기는 아마 고추장찌개가 조금 많이들 안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환절기에 아침 저녁 온도차 클 때 잡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